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로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종목 두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저희가 사실 어제 밤에 주식 스터디 시간을 통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아이센스와 그리고 파인 디지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도 어젯밤 9시에 방송을 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이센스, 오늘도 아이센스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다시 한번 더 재평가가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아이센스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좀 더 투자 포인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본다면, 우선적으로 이 아이센스가 주로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것이 이 혈당 측정기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인류 질병 안에서도 이 당뇨라는 것이 합병증을 상당 부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병이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번마다 이제 이런 상시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런 당뇨 체크 기계들이 사실 유럽 기계가 상당히 성능이 좋습니다. 국내 기계는 그만큼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국내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올라왔고, 그리고 가격 차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계가 지금 다시 한번 더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큰 납품을 하고 있는 것이 뭐 혈당 스트립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뭐 화면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겠는데, 혈당 스트립이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소모품으로서 우리가 혈당 측정기 내에서 찍어내는, 혈당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그런 종이, 스트립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하는 것이 저도 이제 매끄럽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과학 시간에 뭐 리트머스 종이 같은 걸로 찍으면 뭐 색깔이 조금씩 변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변하게 하는 그런 소모품을 우리가 스트립이라고 하는데, 이 스트립 같은 경우에는 호환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아이센스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런 혈당 스트립이 상당 부분 지금 현재 판매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가동률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요, 지금 평균적으로 가동률이 다 100% 이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한 불황이 여기에는 없다 싶을 정도로 상당한 가동률이 높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가스 스트립 같은 경우 약 800%에 대한 가동률은 어마어마한, 정말 역대적인 그만큼의 가동률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당뇨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에서 약 40%는 바로 이 당뇨 환자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당뇨가 합병증을 유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이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더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특히 이 아이센스의 주요 매출처가 중국 쪽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이런 중국에서 이 당뇨병이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본다면 앞으로에 대한 매출처도 상당히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기업으로 우리가 파인 디지털도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자, 파인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파인 드라이브라고 하면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블랙박스라든지 또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제작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이제 골프 측정기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이나비. 아이나비 같은 경우에 이제 틴크웨어에 대한 자회사고요. 이 틴크웨어는 또 유비벨룩스, 일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유비벨룩스에 대한 자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이 파인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제 블랙박스에 대한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 안에서 가장 필요한 장치 중에 한 개입니다. 그만큼 사고가 났을 때 그에 따른 부분에서 기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내비게이션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바로 이 지도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공개방송이라든지 또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가족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지도에 대한 부분인데, 국내 같은 경우는 이 지도에 대한 데이터를 공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해외에 나가서는 대부분 다 이제 구글 지도, 구글 내비게이션을 씁니다. 왜냐면 구글 데이터가 모든 것이 다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38선도 있고, 그리고 지금 군사분계선 자체가 있다 보니까 또 군부대 지역도 많죠. 그래서 구글 데이터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내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지도의 데이터를 축적시켜 왔는데요,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아이나비 또는 파인디지털, 그리고 KT, 모비스, SK 뭐 이런 기업들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도로 몇 가지 기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런 지도 데이터에 대한 부분 자체는 상당히 부각될 수밖에 없다. 언제? 바로 이 자율주행에 대한 포커스를 맞췄을 때 이런 지도 데이터는 엄청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최근에 이 맵퍼스라는 이 파인디지털의 자회사가 폭스바겐 코리아와 국내 지도 데이터에 대한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왜 이 폭스바겐은 이 맵퍼스와 계약을 맺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자동차들은 반자율주행이 가능하거든요. 3단계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 데이터에 대한 부분 자체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지도가 있어줘야지만 자율주행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인 요건이 바로 지도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가지고 있는 지도 데이터만으로는 국내에 대한 도로 실정을 100%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정확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지도 데이터에 대한 부분 자체를 공급받는 계약을 맺었다는 거고, 폭스바겐 뿐만이 아니라 뭐 BMW라든지 또는 벤츠라든지 또는 레인지로버라든지 여러 차종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이런 지도 데이터에 대한 부분 자체는 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이 전기차 시장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2차전지가 지금까지 부각을 받아왔다면, 앞으로는 전장부품이나 또는 이런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경량화라든지 많은 분야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도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유벨룩스는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파인디지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주가에 대한 평가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부터는 상승이 또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나오는 것이 이제 아이센스인데요. 자, 아이센스를 어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약 지금 7%, 장중에 8%까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전히 현재 이 주가는 바닥권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좋은 위치에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상승하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고, 이 상승 자체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반영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월봉을 잠깐만 한번 같이 보면, 많은 거래량이 이루어졌던 자리들이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자, 그런 자리가 지금 상장 이후에 다시 한번 고가 권역이 갔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 빠져서 여기 지금 현재 박스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추세를 돌파가 이루어지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 구간 자체를 감안한다면 현재 상승은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상승이다. 기업에 대한 가치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저항 구간이었던 상단, 바로 이 33,000원에 대한 돌파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파인디지털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파인디지털 같은 경우는 아직 큰 움직임 자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 3% 4% 정도 타닥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려있는 모습인데요, 아직 뭐 시장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대신에 우리가 같은 지도 데이터를 공유했던 이제 유벨룩스 같은 기업들을 한번 같이 보더라도, 자, 최근에 급등 모멘텀을 조금 타면서 많은 거래가 지금 들어왔어요. 물론 이 유벨룩스가 스마트 카드에 대한 제조 및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역화폐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정책 관련주 엮이면서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회사에 대한 가치도 현재 부각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최근에 이 팀코웨어에 대한 부분에서도 주가 자체가 좋은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면서 지금 올라오고 난 다음에 옆으로 이제 횡보를 조금 붙여내는 모습들이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한글화라고 볼 수 있는 한컴 MDS. 자, 요것도 공개 방송과 제가 유튜브에 많이 말씀드렸다 그러죠. 최근에 이제 급등 양상을 나타냈는데, 자, 우리가 이런 외제차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한글화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한글화를 해내기 위해서 계기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한글화를 할 수 있는 기업은 한컴 MDS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 자체가 현재는 재부각받으면서 지금 주가는 상승해왔는데 나머지 기업들 자체는 아직까지도 상당한 저평가를 저는 받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적인 부분만 좀 따라준다면 파인디지털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대한 저평가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자, 요 기업까지 한번 우리가 매집 종목으로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뭐 오늘 이스트 소프트도 좋은 모습을 지금 또 보이고 있고요. 또 급등 양상을 보이는데, 앞으로 또 좋은 종목을 또 선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강부자 방송, 한국경제TV 밤 9시 하는 방송이 상당히 시청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직장인 문자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대 개편을 하게 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한국경제TV 원앱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할인 이벤트를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유튜브에서 따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의미에서 댓글 좋아요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좋아요 100당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 한 분을 추첨을 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좋아요가 1000개가 넘었을 때는 100단위당 교촌치킨 한 마리씩을 제가 추첨을 통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많은 댓글과 좋아요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기준은 오늘 7월 23일 영상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추첨은 금요일날 저희가 추첨을 통해 가지고 쿠폰을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